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드디어 시네마포디 S22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여기 S는 그 맨 오브 스틸 영화에서 슈퍼맨의 고향에서는 희망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서브스크립션 구독형의 S를 말합니다. 그래서 S22 버전의 신기능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략적인 개요만 보고 이후에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21버전 신기능 영상과 비슷한 형태로 22버전 신기능 영상도 같이 병행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버전에서 UV 기능이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잠깐 실행을 해볼까요? 네, 지금 스크린이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래픽 카드가 지금 제 노트북은 엔비디아 416.94 버전인데 권장하는 버전은 442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엔비디아 버전이 445 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영상 찍으려고 이걸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팝업창이 뜨는 게 싫으신 분들은 선택을 아래쪽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오케이 눌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UV 에디트 가볼게요. 오늘은 뭐 작업 같은 건 하진 않을 건데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D 뷰포트와 텍스처 UV 에디터가 병행해서 보이고 가운데에 UV 관련된 명령들이 표시가 되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간단하게 UV를 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오토 UV 기능이 아주 강력하죠. 손쉽게 UV를 펼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비주얼라이즈라고 그래서 각각의 아일랜드들을 멀티컬러를 이용을 해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일랜드끼리 만나는 부분을 동일한 컬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패킹 작업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 텍스처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환상적인 뷰. 시네마4D가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뷰포트의 기능이 계속 개선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이 고양이가 렌더링을 건 게 아니라 그 이 고양이 오브젝트를 털까지 다 뷰포트에서 표현을 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툴과의 더욱 양호한 호환성. GLTF를 이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어서 GLTF는 웹 기반 또는 증강 현실에서 사용되는 파일 포맷으로 앞으로 이 포맷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새로운 영역으로 영상 작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고지 브릿지. 이전에도 고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프로그래밍이 돼서 좀 더 매끄럽게 고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폴리 페인트하고 폴리 그룹 정보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노드 재질에서 보면은 이제 노드 재질을 익스포트 할 때 베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기타 개선 사항으로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쓰는 툴들이 좀 더 편리하게 개선된 부분들이 있고요.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애니메이션 부분에서도 애니메이션 트랙을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하고 스플라인들을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고요. 스플라인 IK 및 구속 조건들 포함한 캐릭터 애니메이션 툴들의 여러가지 사용성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마이맥슨 계정이 좀 더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검색을 좀 해보니까 그 22버전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네마4D 코리아 허브 사이트고요. 여기 시네마4D 뉴피처 S22 카테고리에 영상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맥슨에서 올려준 자료들 올렸고 그리고 여기 모션 디자인 스쿨인가요? 여기에서도 영상이 올라왔고 맥슨 재팬에서도 UV 관련된 영상이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막 작업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고 그 다음에 라켓 라쏘 라이브에서도 시네마4D 22를 다뤘고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여기 프랑스인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도 2시간 동안 이 22버전을 서로 분석한 내용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참고를 해서 저도 영상을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한 번에 22버전의 모든 기능들을 설명을 하다 보면 빠뜨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21버전 신기능 영상과 동일하게
22버전 신기능을 올릴 예정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상당히 많은데 다음 시간을 위해서 아껴두도록 하고요. 현재 S22는 구독형에서만 지원이 되고요. 구독형 21버전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22버전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22버전 신기능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